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요, 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 여러분 타지마할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 타지마할에 대해서 뭐 조금 알고 있는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사실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타지마할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각도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가져왔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지마할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 떠나기 전에 혹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정말 큰 영광이겠습니다. 예, 뭐 구독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제 채널은 교양 채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오동통한 교양 채널 하나 몰고 가시죠. 예.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늘 반갑습니다. 예. 자, 보시면요. 이게 타지마할인데,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건물을 봤을 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름답다. 당연히 그렇겠죠. 아. 근데 웅장한지 이거는 직접 가보지 않아서 제가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작아요. 얼마나 이게 그 근처에 가서 보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아, 아름답다, 지나치게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대단한 건축물 아닙니까? 이 완벽한 이 완벽 대칭성, 그죠? 그래서 참 이걸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한번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리적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타지마할로 검색하면 인도에서 세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거는 타지마할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시면 인도가 이렇게 보면 여기 북쪽에 그쵸? 여기 와 여기 네팔인가? 네팔과 가리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높게 그쵸? 가로막혀 있고 여기에 이제 타지마할이 있는데 타지마할이 여기 보면 아그라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강들이 구불구불 흐르는 위치에 여기에 딱 아그라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딱 이렇게 돌아나가는 곳에 바로 앞에 타지마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강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이 강이라는 거는요 그 인도에서는 갠지스강 같은 거 보면 죽은 사람들 거기 뛰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그런 사후 세계와 연결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타지마할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지마할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덤이에요. 무덤 사랑하던 왕비를 위해서 지은 무덤인데 보십시오. 이렇게 딱 길도 이렇게 딱딱 돼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딱 경건한 마음으로 샥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타지마할 여기 이렇게 위치합니다. 여기 타지마할인데, 그렇죠? 예, 이게 그 왜 이렇게 3D로 나오나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옆에도 건물이 있겠죠, 있죠? 와 대단한 건물이죠, 여러분, 그죠? 웅장하죠. 아 여기 인도에 이건 와 복잡하네, 완전히 시장통이네요, 여기 진짜. 야 인도에 인구가 많다고 그러더니 진짜 와 이게 다 집이에요. 번성한 도시였나 봅니다, 옛날에도 그죠? 타지마할이 어딘지 보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림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이게 영묘인 것 같고요. 야무나강 바로 앞, 이게 야무나강이라고 그러고요. 그쵸? 와, 되게 신비스럽고, 그죠? 멋있습니다. 아, 진짜 몽환적이네요. 그죠? 인도 덥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네요. 인도 타지마할. 야, 이거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시도 지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거 이 구절이 멋있어요. 그대는 경이로운 꽃다발을 짜서 우아하지 않은 죽음을 모르는 우아함으로 덮어버렸다네. 멋있죠, 여러분. 저 우아하지 않은 죽음 시체를 죽음을 모르는 우아함으로 덮어버렸다. 진짜 우아하죠, 여러분. 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고요. 인도 아그라라고 하는 곳에 있고 자 봅시다. 이거는 인도 아그라에 소재한 일종의 대영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모시는 그런 묘지죠. 인도의 대표적 랜드마크이며 여러분 그리고요 이거 예전에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 봤는데 세계 100대 건축물
뭐 10대 건축물 이런 거 뽑으면 항상 1등 하는 게 이 타지마할이더라고요. 예. 당연히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다. 건축 책임자는, 야, 여러분, 페르시아 출신이랍니다. 페르시아 출신. 야, 아흐마드 라호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건축물이라는 거죠. 물론 단순히 규모라든가 드리븐 예산 측면에선 다른 건축물도 대단한 것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는 이거보다 크죠. 하지만 이처럼 완벽한 비율과 자유대칭으로 보여지는 조형미, 아름답잖아요. 주변 경관과의 배치, 빛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외관과 어우러져서 빛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외관과 어우러져서 해가 뜨고 짐에 따라 그 자태가 변한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얀색 대리석인데 약간 분홍색 빛이 도는 그런 대리석, 뭐 아니 대리석인가? 예, 네, 그런데 해에 따라서 여러분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빨간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신비롭죠. 오늘날 보기에도 감탄만 나오는 이런 건축물이 17세기 당시 기술로 22년 만에 완공되었다. 야, 진짜 경이롭네요.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황제의 수뇌부족 집착, 집념만으로 당대의 착공에서 완성까지 봤다. 야, 진짜 엄청 사랑했나봐요. 그쵸? 부인을. 특히 다른 거대 유적에서 느껴지는 중압감이나 화사함과는 거리가 먼 정갈한 아름다움이 이 건물이 진정 칭송받는 이유다. 오히려 잡스러운 기교보다는 비례를 중시한 담백한 아름다움 때문에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회자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개방돼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아, 이거는 진짜 한번 살기 전에 꼭 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그죠? 어. 야, 어쨌든 그러네요. 안쪽은 그다지 볼 것이 없다. 애처가 황제. 타지마할의 건설을 주도한 샤자하는 17세기 초 제위한 무굴 제국의 5대 황제다. 당시 제국의 국력은 악바르 대제와 자한기르의 치세를 거치며 가히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야, 이 정도 건축물을 지으려면 여러분 역시 절정기가 돼야죠. 그죠? 문화의, 진짜 그야말로 좋은 돈도 있어야 될 테고 또 좋은 건축가도 있어야 될 테고 그죠? 어쨌든 그의 아내가 죽기 전까지 이 샤자한의 그 치세에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번영과 안정을 누렸다고 하고요. 또 예술을 사랑했다고 하네요. 샤자한이 그러니까 저런 걸 지었겠죠. 무지막지한 애처가이기도 했다. 털끝만큼의 오점도 없다고 형용한 황후 뭄타즈 마할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자 큰 비통함에 잠겼다. 여러분, 이 세상에 털끝만큼도 오점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야, 진짜 이거는 역시 좀 약간 샤자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범상치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뭐 하나에 흠뻑 빠져가지고, 뭐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로 인한 부인을 잃은 그 시리를 장엄하기 짝이 없는 묘역을 조성해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야. 왜 죽은 다음에 잘해주면 뭐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눈호강하니까, 그죠? 그는 곧장 제국 전역에 막대한 세금과 인력을 징발해서 당시까지 쌓아 올려진 인도 건축 예술의 포텐셜을 한 대 집중하도록 했다. 야, 대역사와 몰락. 어쨌든 22년 동안 기술자와 장인들을 초빙했다고 하네요. 근데 유럽에서도 초빙했네요. 페르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에 대해서도 했고요. 미얀마에서도 하고 중국, 오스만 제국, 이집트에서까지 온갖 건축자재가 수송되었다니 굉장히 국제적인 그러한 저거네요. 인도라는 데에서 이렇게 야 그 당시에 진짜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제국의 재정 상태가 당연히 휘청했겠죠. 이제 그야말로 실용성은 전혀 없고요. 순수한 예술 건축물이죠. 그렇죠? 오늘날에는 관광 수입은 엄청 나오지만 옛날에 무슨 그 묘인데 무슨 저기 시민들 들어가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거 짓고 유지비 된다고 죽어놨다고 하고요. 그죠? 신하들도 반대했지만 신하들을 힘으로 눌렀다. 그런데
중간에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으면 중도에 이제 다 짓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와, 제 대단하다. 장수환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된 뒤로 10년이나 살았다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작품을 보면서, 와, 이렇게 즐거워할 시간이 있었긴 하네요. 폐위되지 않았으면 오래 재위했겠지만, 끝내 후레자식이네요. 아들 아우랑제브가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아그라 요새탑에 가두어버리고 말았다. 야, 비운의 황제군요. 어쨌든 뭐 그런데 타지마할의 무리한 축조 탓에 세금을 막 이렇게, 이거 각출이 아니라 객출이죠. 객출이라는 단어보다 차출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시민의 불만도 굉장했으니 자업자득이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이슬람 뭐 이런 국가들은 아들들이 막 제위 막 찬탈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막 형제끼리 죽이고 하는 거뭐 다반사니까. 어쨌든요, 자기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주지 않았지만 샤 자한의 유해는 타지마할에 공동 안장되었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와, 이거 되게, 야, 이런 무늬가 너무 아름답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그쵸? 기하학적인 그런 형태들 이런 게 굉장히 아무래도 이게 그거겠죠? 위 사진의 가운데 있는 것이 뭄타지 마할 이건가 보다. 그저 남자께 좀더 크게 만들었네요. 그 남자 거를 왜 그랬냐? 여담. 위키백과에 따르면 당시 3,200만 루피가 건축비로 사용되었다. 우리 돈으로 약 9,400억이다. 야, 돈을 얼마나 쳐본 거야. 참고로 전시대 오스만 제국 출신의 이슬람 건축사의 거장인 미마르 신안의 제자들인 메흐메트 이사 에펜디, 이스마일 에펜디가 설계와 건축에 상당한 관여를 했다고 되어 있다. 야, 근데 진짜, 야, 이런 거, 지금 현대에는 이런 거를 짓는다고 하면 누가 이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시민사회에서, 그쵸? 절대 왕권 시절에나 가능한 거긴 한데, 야, 이제. 앞으로 다시는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죠? 더, 이런 건축물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의 무굴 제국 파트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세포의 항쟁과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힌두교 전통 양식 플러스 이슬람 건축 양식의 절묘한 조화다. 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인도의 다른 유구한 문화 유산들이 또 다른 것들도 많은데 타지만 하나만 인도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뭐야? 타지마할의 보급형 버전 이런 것도 있나? 첫째 황후 무덤이래요. 이거는 자기 그거네. 자기 아들의 첫째 황후 무덤은 되게 허접하네요. 허접하네요. 참고로 인도에서 가장 입장료가 비싼 곳이다. 자국인은 1,000원도 안 하는 반면 외국인은 30배가 넘는 돈을 내요. 3만 원 정도 내야 되나? 야씨, 이거 진짜 이게 뭐예요? 라자라는 게 뭐죠? 영주한테도 돈을 줘야 된대. 야, 진짜. 아,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는 뭘 해놓은 거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렇게 되었다. 위장하기 위한 건가? 그런가 보네. 적 폭격기에게 공격받지 않으려고 대나무 더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위장시켜 놨는데 이 사진은 아직 위장 과정이 끝나기 전에 찍은 사진으로 실제로는 타지마할 전체를 위장시켰다. 와, 그렇게 해서 보호했다면 대단한 거네, 진짜. 그죠? 타지마할의 내부는 가진 진귀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나 모조리 약탈당했대요. 야, 진짜. 야, 저 보석까지 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죠? 네, 나쁘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담으로 인도에도 타지마할이라는 로컬 맥주가 있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레고에서 시리즈가 나왔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타지마할에 대한 걸 대충 알아봤는데 야 이게 한 그죠? 한 절대 군주의 어떤 그그
자기 부인에 대한 애착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구글 아트 사이트 가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요거 탑에서 보는 이게 최초로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기 새똥도 있네. 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미세먼지인가? 여기 인도인데, 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짜잔. 여러분 여기 이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거는 이게 처음이랍니다. 자 보실까요? 자 한번 자세히 확대해 봅시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와 이거 어떻게 했지 이런 거 진짜? 이게 하나하나 다 돌 아니에요? 돌. 그죠? 돌인데 와 이거 어떻게 진짜 이렇게 동그랗게 하냐? 이렇게 이렇게 얇은 벽돌하고요 좀 널찍한 벽돌을 교차로 쌓았네요 이렇게. 그쵸 여러분. 야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벽돌이 대리석인 것 같아요 진짜. 무늬가 다 달라요. 와 야 진짜 이거 약간 이렇게 뭐 진짜 그 햇빛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무늬가 있으니까 좀 오묘하게 막 그렇죠 색깔이 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빛나겠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돼 있고, 야 이거 진짜 그냥 이렇게 봐도 완벽하다. 이거 완벽하게 대칭 아닙니까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어떻게 이거 진짜 돈 엄청 썼겠다. 아 여기 뒤에 강이 딱 있네요. 와 어머나 진짜 대단하다. 야 여기서 보니까 더 대단하네. 여기 보면 여러분 저 아래에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것도 진짜 와 야 끝내준다 진짜 여러분. 와 야 아 여기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나 본데요. 3. 여긴 어디야? 아, 이거는 옆에 있는 그 건축물에서 지금 바라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와, 여기, 이거 뭐 미세먼지인가? 엄청나네. 와, 여기 이런 데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란 것도 되게 정성껏 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와, 이런 무늬 같은 것도, 와, 이렇게 그냥, 야, 이것도 대리석이야? 와.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거? 와. 여기 지금 보수공사 하나 보네요. 야,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둘러서 보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서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보는 건가? 야. 근데 왜 이렇게 그걸까요? 뭐 먼지인가요?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대기가 안 좋네. 자, 다른 데도 또 가볼까요? 여기 뭐야? 아, 여기는 전인가 보다. 와, 우와. 저 앞에 쭉 가는, 타지마할로 가는 길인가 봐요. 입구 쪽인가 봐요. 그죠? 오. 이야. 이거 근데 대기가 너무 안 좋다. 여기 지금 아마, 여기가 더운 지방이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그죠? 뭐, 습기가 차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것 같아. 어, 이거는 지금 내부인 것 같습니다. 내부. 와. 멋있네 그래도 내부도. 와. 와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천장에 보면 이렇게 깎인 듯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요 저기 이슬람 양식인데 이거를 무카르나스라고 합니다. 무카르나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깊어질수록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빛을 반사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장식이, 이런 양식이 이슬람 양식이거든요. 야, 이것도 되게 멋있다. 이것을 요 안에 뭐 이거 와 옛날에 그럼 이런데 다 이렇게 보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감탄만 나오게 만드네. 와 또 벌써 또 있나? 아 이건 관이 있는 데인가 봅니다. 와 이게 그 마할 문타즈 마할이라는 부인의 원래 묘인데,
자기가 묻힐, 샤자는 자기가 묻힐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게 비대칭으로, 여기서, 그죠? 유일하게 이 묘지에서 비대칭적으로 지금 놓여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야, 근데 이것도 되게 정성껏 만들었네요. 그쵸? 이렇게 무슨 이거 이슬람어로 뭐라고 써있는 거겠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 무슨 기계 장치인가 듣고요. 아, 이거 저거구나. 여기다가 조명이구나, 조명. 예. 야,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도 다, 이것도 다 대리석인 것 같아요. 그죠? 와우. 아, 이렇게 아래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 야, 대박. 이렇게 빛을 보니까 이건 반짝반짝거리네요, 대리석이. 와, 대단하다. 여기가 다시 한번 보고, 여러분, 그죠? 와, 여기가 정문이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딱 보는 데인데.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동이네요, 이거, 그죠? 이 장면. 와. 야, 이거 진짜 꼭 한번 저는 보러 가도록 나중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버킷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기까지 타지마할에 대해서 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진짜 온갖 예술 작품도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예, 되게 재밌는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